작가 겸 유튜버, 성악가와 뮤지컬 배우, 기업인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창옥 교수가 양주 시민들과 소통의 무대를 가졌습니다. 덕정도서관의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가 코로나 시대의 마음 치유법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당연했던 일상들이 변화하면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를 건네주는 시간이었는데요. 시민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강의를 들으며 김창옥 교수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양주시 도서관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돼 모든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편하게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아, 좀 지쳐있고 제가 요즘에 좀 약간 우울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는 중에 이런 좋은 시간들을 찾게 돼서 너무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덕정도서관에는 자주 빈번히 오는데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 강의는 제가 유튜브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강의를 오게 돼서 또 교수님하고 소통하는 것도 이 책도 받으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우울한 감도 있고 한데 현장 강의에서는 정말 그 뭐랄까 따뜻함이 좀 느껴졌다고 할까요? 교수님하고 아이컨택 하면서 그래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양주시는 다양한 명사 특강을 준비해 시민들이 한 발자국 더 가까운 곳에서 명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